또 한 계실 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전설적인 프로죠. 헝태시 프로 나오셨습니다. 이야, 전설적인 프로 진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 전설이에요. 이야, 자, 저희 세 사람만 진행이 아니고요. 한 분 더 함께 하실 분이 계십니다. 이분 한명이었습니다. 시즌 2에 새로운 뉴페이스가 아, 왔어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성준 씨 소개합니다. 이야, 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MC 김성준. 2006년 월드컵을 통해 최고의 스포츠 중계를 선보인 김성준. 예능과 버라이어티 그리고 스포츠 중계까지 통행무진 팔방미인 활약. 그런 그가 골치대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 아, 안녕하세요. 야! 야! 김성준 아나운서예요? 뉴페이스가? 뉴페이스예요. 저랑 같이 골프를 시작한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 골프 중계를 제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하여튼 골프 중계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네. 이혁재 씨하고 제가 그 이거 배운 시절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배터리 같이 배터리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만약 네. 이혁재 씨는 어느 순간 뭐 80대도 치고요. 맞습니다. 뭐 90대는 기본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프터 비포. 그러니까 시즌 1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를. 샷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핸디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직도 100을 못 깨고 있어요. 아 진짜? 아직도 100들이야? 못 깼어요. 야.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몇 군데 배우는 봤는데 계속 그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확실한지 저는 먼저 묻고 저희 프로그램은요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열타를 줄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열타 그러나 시즌2는 바뀌었습니다.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시즌2를 다 보게 되면 싱글로 받으러. 우와! 우와! 진짜요? 오! 제가 보증서 제가 왜냐면 제가 백돌이 때 시즌 1을 하면서 저는 연습도 안 했어요. 연습장도 안 다녔어요. 이경규 프로님의 아 죄송합니다. 이경규 씨의 말씀을 듣고 샷을 보는 것만으로 지금 안정적인 80대 후반을 칩니다. 야. 안정적인. 진짜. 그럼요.